유튜브 영상 중에 성종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환희랑 김진호 또 어느 도 비난 너희 같은 노래를 부른다면 원키로도 가능한가요? 엄청 가성처럼 들리겠죠? 지금 상태에서 부르면 엄청 가성처럼 들려요. 지금 상태에서. 환희님이나 김진호님이랑 뭐 여러분들 뭐 그럼 존박도 그럼 고음이 되나? 존박님도 뭐 고음이 되시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지금 그 상태에서 저런 노래 부르시면 완전 가성으로 되죠. 그 소리 쓰는 그 공명감의 그길 자체가 얇은 상태가 아니라 두꺼운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배우면 다 배우면 배워서 연결시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개념을 만들고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모든 날 이렇게 되셨던 분들도 뭐 연결하고 하다 보면 이러면 나의 뭐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냈을 때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잖아요. 이런 느낌 자체를 주다 보면은 그 소리가 조금씩 나의 뭐가 는 이미 여기서도 약간 뭔가 좀 다르죠. 살짝 지금 혀가 움직여서 답답한 느낌 살짝 준 거지. 그러면 나의 뭐 나의 나는 아예 안 막은 소리고, 아니 살짝 막은 소리고, 는 이제 조금 막은 소리인데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굴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의 뭐이 소리가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, 내 마음을 싶어.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, 소리가, 그 느낌이. 이 소리는 근데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, 내 마음을 모두 전하고 싶어. 까지도 더 강하게도 바뀔 수 있는 소리죠, 사실 이런 소리는.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만 알고 이렇게 굴리는 방법을 알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. 아니, 레슨 때 저런 분들이 오세요. 그러니까 환희랑 김진호처럼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소리를 두껍게 내시는 분들이 오신다니까요. 그분들을 잘 바꿔드리는 거예요, 그분들을. 그러니까 배우면 원래는 다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이상한 약간 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좀안 좋아하죠, 사실. 그 개념을 그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저걸 알고서 내는 걸까? 그 개념을 알고 내는 걸까? 이 개념이 조절의 개념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, 제가 봤을 때. 그 결국에는 이 답답한 느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혀를 유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근데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얇게부터 성대를 하시면은 혀가 그 반쯤 올라가서 이 답답한 느낌을 입 안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알아서, 그러니까 반쯤 메이는 거지. 완전히 붙이면은 소리가 안 나가니까. 근데 한 반쯤 메인다는 느낌으로만 하셔야 원래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메이는 느낌이 결국엔 이게 진성 느낌입니다. 제가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었던 건데 이 목이 메는 느낌으로 조절하는 거예요, 소리를. 나의 모든 답답한 느낌으로 여기서 이루어져요.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. 이거 접지하겠다고 여기서 나의 이런 게 아니라 성문 하압으로 아래서 올라오는 압력으로 펑펑 쳐가지고 혀를 건드려서 됐으니까 답답한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 느낌이 지금 나의 모든 날들을 내주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. 근데 여기서 이 혀를 계속 어쨌든 움직이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소리를 바뀌게 하셔야 돼요.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게 마음을 모두 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, 느낌이. 이건 어차피 내게 마음을 모두 전하고 싶어 더 강하게도 바뀔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르는 것까지도 어차피 되거든요. 지를 때 여러분들 지르는 소리가 왜 어렵냐면은 지를 때 우리가 입을 이렇게 확 벌리잖아요. 그때 답답한 게팍 줘야 마지막 이렇게 지를 때딱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를 때 이거 잡아주는 거못 잡아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. 삑사라든지 결국에는 이 느낌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, 그 느낌 자체를.